handsome uncle, amazing teacher show, Evelyn Huang Siu, 저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저 닮은 딸 같은 아이가 시우입니다. 현재 뉴욕에 살고 있죠. 한국에 왔어요. 그래서 어제 삼촌 보겠다고 스튜디오 놀러 왔었어요. 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적은 거 나 지금 처음 보네. Handsome Uncle Amazing Teacher Show. 이게 얘네들이 그 같이 어디지? 그 아말피 해변. 아말피 해변 작년인가 갔었거든요. 거기서 보트를 타는데 요트 아니 그러니까 요트까지는 아니고 그냥 보트라 그래야겠다. 보트를 타는데 그 얘네들이 영어를 잘할 거 아니에요. 미국 사람이니까. 한국 엄마 아빠도 한국 사람이에요. 정상적인 한국 사람인데 교포라 그래야 되나 그러면? 아무튼 국적은 이중 국적인 거죠. 그런데 내가 영어하는 거를 되게 무시하거든요, 애들이. 어? 그런데 그 저기 이렇게 딱 이렇게 그 해물 해물이 아니 나도 해물이야 그냥 바다 생물 그렇게 그림책 애들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 뭐 소라 조개 이런 거 있잖아요. 아주 거기 다 영어로 써 있을 거 아니 영어 책이니까. 그래서 거기 이렇게 딱 이렇게 별 이렇게 되는데 스타피쉬 우리는 뭐라 그러지? 불가사리라 그러잖아요. 스타피쉬 말이야. 그래서 내가 스타피쉬 그랬더니 막 웃고 막 그랬어. 근데 해파리가 이렇게 있는 거야. 거기 밑에 안 써 있어. 그래서 이게 뭐야? 나 진짜 몰라 가지고 물어보니까 젤리피쉬라 그러더라고. 근데 발음이 막 자피 막 뭐 이래. 그래서 그렇구나. 이건 뭐야? 그래서 내가 조개라서 쉘 그랬거든. 그랬더니 막 깔깔깔깔 막 울어. 그렇게 쉘이 아니라 쉘 이래야 되는데. 어? 그래서 내가 쉘 이랬거든.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좋아해서 그래서 이제 내 이름이 쉘이 된 거야. 응? 아주 내가 엉클 쉘 그래서 아이씨 핸섬 엉클 쉘 이렇게 얘기했어. 그랬더니 애들이 핸섬 엉클 쉘 그랬어.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누구지 얘가 그 시윤이가 누구지 남자의 데이먼이 나한테 티처 쉘 이렇게 하는 거야. 내가 수학 선생님인 거 알거든.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그러니까 얘네들은 요것만 얘기한 거지 uncle teacher. 내가 옆에다가 이걸 붙여줬어 형용사를 handsome uncle amazing teacher shall. 그래서 저를 만나면 딱 그 얘기를 하거든요. handsome uncle amazing teacher shall 이러면서 나한테 막 오거든. 그래서 이렇게 쓴 거야. 어머 어떡하니 눈물 날라 그랬어. handsome uncle amazing teacher shall. 어? handsome uncle amazing teacher shall. 어떡하니? 응? 어떡하니? 완전 토 나오는데 오늘 문제 두 문제 풀면 많이 푸는 날 같이 한번 또 큰 저거 하지 말라 그랬죠. 큰 그 욕심 내지 말고 천천히 가라 그랬고 우리 이번에 그 NKTV 2회 아 3회구나 벌써 아 2회인가? 아 2회죠? 아 3회인가? 2회죠? 얼마 전에 찍었었던 6명의 학생들과 또 같이 좋은 시간, 특별한 하루라고 찍었었어요. 작년에 막 4등급, 5등급 막 이랬었다가 올해 이제 1등급 6월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성적이 급작스럽게 뛴 학생들. 그러니까 걔네들이 여러분 좀 이따가 이제 한 몇 주 있으면 영상 나올 텐데 그거 여러분 보면 그 중에 한 학생이 막 그 카메라 보면서 애들에게 하고 싶은 말,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대.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이 세상에서 절대 수학이 안 되는 줄 알았다는 거야. 난 진짜 수학이 안 되는 줄 알았었는데 정말 어른들이 하는 얘기 그 막 그 하면 된다라는 그게 그 되게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얘기인 줄 알았는데 나 같은 애가 되다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 제가 되면 다 돼요. 막 이러면서 진짜 조금만 하는 얘기를 진짜 조금만 이렇게 모든 거 다 설명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5단계 복습하니까 진짜 되더라고요. 혼자서 풀리더라고요. 당금질. 근데 그 중에서 모인 친구들이 대부분 당금질 안 했던 친구들이거든요. 당금질에 대한 되게 불안함도 있는데 이 당금질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렵죠. 이게 30번 수준 넘어가요. 우리 막 30점짜리 문제들이 40번 수준의 문제들이거든요.
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생각하는 연습하라는 거지. 이렇게 되게 여러 가지 케이스별로 생각하는 거거든. 어? 3차함수란 얘기밖에 안 주어져 있어. 4차함수란 얘기밖에 안 주어져 있어. 그럼 과연 주어진 이 가나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과연 3차함수가 어떻게 생겼어야 되느냐, y축이 어떻게 생겼어야지, 그걸 하나씩 탈부로 봐. 어? y축 여기 있다고 생각해볼까? 이 조건 안 되네, 탈락. y축 여기 있다. 어? 막 돼. 오, 신기해. 돼. 그럼 그게 답인 거거든. 그렇게 이렇게 싸워나가는 그거는 정말 생각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고요. 미분을 도구화시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. 미분을 도구화시킨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을에 사용하는 정도의 미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진짜로 미분을 쓰는 거야. 응? 미분을 쓰는 거라고. 미분을 쓴다고 여러분. 어디에서 여러분 아주 얇은 거 이렇게 막 돌리고 싶어. 근데 주위에 드라이버가 없어. 그럼 뭐라 그래? 야, 어디 뾰족한 거 없냐? 도구를 찾잖아, 그치? 적당한 걸.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, 야, 이거 미분 한번 해볼까? 요렇게 미분을 도구로서 사용하게 된다는 거지. 그 누구의 허락 받지? 여러분 허락 안 받잖아. 엄마, 여기 이거 눌러야 되는데, 샤프를 써도 되겠어? 써도 되지. 딱 그 안에 싹 들어갈 것 같으면. 샤프를 이용해서 쭉 눌러. 뭐 저런 거 있잖아. 뭐야, 그 리셋 시키는 거. 이게 툭. 그치? 바늘을 써도 되고, 아니면 나 많이 쓰는 거 중에 클립 약간 좀 이렇게 버려트린 다음에 이게 누르기도. 그러니까 이걸 도구화 시키는 거잖아요, 그죠? 허락 받아 엄마한테 카톡, 엄마 나 여기 샤프 써도 돼. 안 하잖아요. 그런 느낌처럼 이 문제는 미분을 사용하는 문제야. 이 문제는 적분을 사용하는 문제야가 아닌, 이 문제는 극한을 사용하는 문제야가 아닌,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를 다 활용해서 20년 동안, 17년 동안, 19년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했었던 걸 다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딱 한 문제를 푸는 도구로서 사용하는 그런 연습을 되게 힘들지만 30분, 40분에 걸쳐서 해보다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고 또 한 번 해보고 또 안 되면 넘어가고 이런 과정을 좀 거치라는 얘기지. 그다음부터 여러분 그 평가 문제 받아보세요. 우습죠, 정말. 그래서 당금질은 평가 문제를 우습게 보기 위한 그 착시현상을 만들기 위한 뭐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? 그런 과정이니까 여러분 너무 안 풀린다고 짜증내지 말고 여기서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요. 그리고 저거 하지도 마. 하루에 막 이렇게 막 욕심내가지고 이렇게 하고 막 그러지도 말고 딱 한 시간에 한 문제씩 푼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